네,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 기호 1번 진순정입니다. 먼저 매주 토요일마다 뵙던 동지님들 너무너무 뵙고 싶습니다. 다시 현장에서 뵙는 그날까지 건강관리, 체력관리 잘 하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길 바란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정견 발표에 앞서 저 진순정에 대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태극기 집회 사회자 진순정이라는 단편적인 사실보다 현재의 진순정의 깡다구나 투쟁력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것인지 인간 진순정을 알고 최고위원 후보로서의 진순정을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으로 간략한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978년 7월 30일 경남 마산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승부욕이 강했고 눈치가 빨랐으며 조숙했던 저는 어깨에 무거운 맞달의 길을 일찍이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인지 독립적이고 책임감 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했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통 보수파 정당인 우리공화당의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수학 올림피아드 학교 대표였습니다. 중학생 때에는 작곡과 청음의 재능을 보여서 학교 특별 장학생으로 대학에서 개인 레슨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교 학생회장에 당선될 정도로 성적도 인기도 좋았습니다. 약 2천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이끌 정도로 리더십도 자신감도 강했던 학창시절이었다고 자부합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가니 드라마에서나 보던 빨간 딱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우리 다섯 식구는 방 두 칸짜리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고 현실을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습니다. 방 두 칸짜리 집보다는 독서실에서 자는 날이 많았고 전업주부였던 어머니는 돈을 벌러 또 돈을 빌리러 다니셨습니다. 건설업을 하다 실패하신 아버지는 미련을 못 버리고 어디론가 바쁘게 다니시면서 우리를 또 희망 고문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입시철이 되었고 저는 입학원서 구경 한번 해보지 못하고 창원대 행정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좋지 않은 형편에 아래로 대학에 갈 동생이 둘이나 더 있다는 이유로 집에서 버스 타고 다닐 수 있는 국립대, IMF로 어려워진 경기에 공무원이 최고라고 행정학과의 특차원서를 내어버린 아버지를 저는 이제서야 조금씩 이해합니다. 대학생활은 그야말로 처절했습니다. 원하던 학교도 마음대로 가지 못한 채 친구들과 어울리고 공부할 시간에 과외에 서빙에 주방 알바까지 저는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랬기에 무너지는 저의 자존심을 달래고 절망감을 떨쳐내려 매일매일 내면의 저와 싸웠습니다. 멀어져 가는 저의 꿈들을 붙잡기 위해서 악착같이 지내던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아팠던 청춘에 대한 보상이었을까요? 저는 알뜰하고 꾸준하게 경제활동을 했고 운 좋게도 재테크에도 성공을 한 덕에 29살에 마침내 저만의 가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겁없던 시절 저의 첫 가게는 족발집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당시에 제가 너무나도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거래처도 저를 무시했고 손님도 무시했고 18살짜리 아르바이트생도 저를 무시했습니다. 매일을 울었고 또 매일매일 울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악바리같이 이를 악물고 깡다구로 버텼습니다. 저는 그렇게 단단하게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또 저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향긋한 커피향이 있는 베이커리 100평 규모의 일본식 카레점을 운영했고 지금은 대형 쇼핑몰 내에 베트남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2016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TV에 나온 촛불 집회의 장면은 저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정치의 문외한이었지만 저는 항상 관심은 많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찍었지만 그렇다고 썩 좋아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광장에 켜지는 촛불을 반드시 꺼야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서막이 열리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었고 언론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016년 11월 19일 저는 망설임 없이 서울역으로 갔고 그때 저의 서울역 행위,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의 법치가 사망한 날, 피로 얼룩진 아스팔트를 뇌리에 새기고 배로 갚아줄 날을 위해 대한애국당 창당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사기 탄핵을 바로 잡고 죄 없는 대통령님을 석방시키기 위해 이 땅의 붉은 주사파 세력들을 몰아내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 당시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태극기 집회에 꾸준하고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2017년 12월 태극기 집회에 사회를 부탁하시는 조원진 대표님께 차마 거절의 말씀을 올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집회 사회자로 우리 공화당의 대변인으로 책임감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에서 우리 공화당까지 당의 대변인으로서 정당과 애국 국민을 대변하는 당의 얼굴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에서 열까지 당명에 부끄럽지 않도록 행동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인 무죄석방본부의 대변인이기도 한 저는 지역서명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의 진실을 알려왔습니다.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창원과 서울을 주 몇 회씩 오가며 대한민국과 박근혜 대통령님과 우리의 당, 우리 공화당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2017년 6.13 지방선거에서는 당의 명을 받아 기초의원 비례대표로 출마하였다가 역시 당의 명령으로 사퇴 후 광역의원 비례대표로 출마하였고 2019년 4.3 보궐선거 역시 당명에 단 한 치의 고민 없이 출마를 결정했고 깡다구 좋게 붙어서 장렬히 전사했지만 비겁하고 무능하고 위장우파 후보를 제 손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올해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창원시 성산구 예비후보, 비례대표 본후보로 대표님 지역구에서 20일 동안 당과 대표님과 당원 동지들만 생각하면서 선거운동에 매진했습니다. 철들기도 전에 맏딸로서 책임을 다했고 힘든 삶이었지만 원망과 미움보다는 사랑과 이해로 살아왔습니다. 억척같이 내 삶을 일구어 남 부러울 것 없는 나만의 인생을 사는 당당한 여성입니다. 그런 악바리, 똑순이, 울지 않는 캔디 진순정이 불의에 맞서 투쟁한 지도 언 4년입니다. 어떠한 후회도 없습니다. 다시 저에게 같은 길이 주어진다 해도 저는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공화당만이 대한민국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 진순정에 대해 짧은 시간을 통해 다 아실 수는 없겠지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순정은 인생 자체가 투쟁 그 자체였다.
삶의 투쟁에서 승리를 맛본 사람으로서 우리의 긴 투쟁도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다. 시장 경제와 실물 경제를 몸소 겪은 바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의 소중함을 교과서가 아닌 경험으로 배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진순정이라는 사람이 처음 태극기를 들었을 때는 탄핵을 막아야 한다, 광장 정치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정치인, 사법부, 언론까지 가세한 사기 탄핵을 막지 못한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더 이상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일제강점과 6.25 남침을 겪은 폐허 위에 기적과 같은 경제성장을 일구어낸 세계 10대 강국으로서의 위상이 있었습니다. 허나 능력 미달 좌파 정권은 이 위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이념 선동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땀과 눈물로 일구어낸 경제 발전을 불과 3년 만에 파탄에 이르는 지경까지 추락시켰으며 국고를 탕진하면서까지 이 무능을 덮기 위해 국민에게 포퓰리즘 뇌물을 퍼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공산정권, 3대 세습 독재자 김정은을 칭송하며 안보를 스스로 허물어 국민의 안녕과 재산을 지키기는커녕 국민을 북핵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역적짓을 하고 있고 세계 평화까지 위협하는 반인륜적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론 집필의 의무가 있는 언론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입맛에 맞게 정권 맞춤형 보도를 양심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거짓 조작 보도가 만연하고 국민은 이제 더 이상 정확한 정보를 얻기도 다른 판단을 하기도 힘든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정의의 신 DK의 저울이 무상하게도 사법부의 공정성, 형평성은 땀 밑으로 꺼졌는지 좌파 무죄, 우파 유죄의 세상이 되었고 많은 애국 동지들에 대한 탄압, 우리 공화당과 우리 공화당 당대표에 대한 탄압은 대한민국의 법치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엇보다 우리 공화당의 창당 배경으로 알 수 있듯이 이 나라의 발전에 백해에 무익한 썩은 정치인들이 좌파 정권의 부역을 자처하며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채 반대한민국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야당은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통성도 부정하고 국가와 국민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야당은 그저 여당의 이중대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외롭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길 바래서도 아니며 이로 인해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나의 조국의 존폐가 걸린 이 시점에 우리가 투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찬란한 역사는 뒤안길로 사라지며 이제 어둡고 붉은 세상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 나의 후손들에게 살맛 나는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 길고도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정당, 우리 공화당의 당원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이며 총성 없는 이 전쟁의 전사들임이 저는 자랑스럽고 또 여러분들이 한없이 고맙습니다. 이미 밝힌 바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 강령을 바탕으로 우리 공화당의 최종 승리를 위해 진순정이 반드시 하고자 하는 몇 가지를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내각제 개헌 세력과 추사파, 촛불 세력과의 야합으로 행해진 탄핵은
대국민 사기극을 넘어 정권 탈취 쿠데타임으로 반드시 탄핵을 무효화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 주사파 세력, 위장우파가 장악하고 있는 국회는 이미 이념도 정체성도 없이 국민을 외면하고 있는 바, 확실한 보수파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 공화당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셋째, 친중, 친북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한 뒤 드러나고 있는 연방제 음모, 적화야욕을 뿌리째 뽑고 급격히 무너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공고히 하여야 합니다. 넷째, 조국, 손혜원, 윤미향 게이트 등에서 드러났듯이 권력자들의 부정부패, 불법, 탈법, 위법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여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촛불 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서 확실한 의회 민주주의로 개헌 세력들의 내곡제 음모를 저지하고 대통령제를 수호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정당혁명, 국회혁명, 정치혁명으로 기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하고 신선하고 깨끗한 정치, 바로 우리 공화당이 해내야 합니다. 일곱째, 여론조작으로 국민을 선동한 촛불 쿠데타 권력 찬탈자, 내란 선동자, 여적 죄인 문재인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합니다. 여덟째, 우리 공화당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통한 보수 대통합을 이루어서 우파 정권 창출, 나아가서 우리 공화당이 반드시 숙권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해내기 위해 우리 공화당은 더욱 뭉치고 더욱 강해져야 합니다. 지금은 일보 후퇴한 듯 하지만 백보, 천보 전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제2의 건국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가진 2020년을 사는 젊은이로서 1970년대에 태어나 자유, 민주, 경제 부흥의 모든 수혜를 받고 자란 젊은이로서 기꺼이 제가 싸울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 우리 공화당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면서 우리 공화당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당내 공약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고 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파 통합을 위한 초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파 국민들은 힘의 논리에 의해 철저히 정치공학적인 투표로 말로는 통합을 원한다면서 실질적으로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공화당의 외부적 이미지도 크게 한몫을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이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끼쳤던 언론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우리 공화당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아가 대통합 후 보수 대권 후보가 반드시 우리 공화당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준비에 저 진순정이 앞장서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공화당의 조직 구성에 진순정이 앞장서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선거에서 뼈아픈 경험을 했고 이로써 배운 것도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조직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어느 당보다 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한 당원이 많음에도 그것을 엮어줄 인프라가 부족했습니다. 새로운 2기 지도부에서 당협뿐 아니라 지역 내 각종 단체 결성, 각종 모임 결성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거미줄 같은 촘촘한 그물망 조직으로 가장 밑바닥 민심을 조사하고 그것을 결집하고 다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셋째는 우리 공화당만이 할 수 있는 서명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140만에 달하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 요구 서명부를 법원에 전달한 바 있고 이곳 서명대에서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많은 분의 당원 동지분들의 입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폐쇄성 짙어 보이는 이미지와 중구난방의 매뉴얼로 효율을 극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알찬 매뉴얼을 재구성하고 현안이나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이슈화시켜서 잠자는 지역민들을 깨우고 많은 분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서명대를 통해 입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절실함으로 이것도 저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는 책임당원 4만 명. 자, 우리 공화당의 이름으로 치루어지는 전략집회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초창기에 집회를 하면서 만들어진 당으로 출발했고 오늘날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을 이어왔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제 책임당원 4만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핵심 책임당원 4만 명이 모두 참여하는 우리 공화당의 집회가 가능해진다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우리의 집회 모습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또 전혀 새로운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세대를 초월한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당원들로부터 접수하여서 그것이 지도부의 난상토론을 거쳐 이런 과정들이 당원들과 교감되도록 하는 가교 역할자가 필요합니다. 혹은 그러한 기구를 조성해서 충분한 의사교환이 되도록 단 한 분의 의견도 소중히 여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여섯째는 우리 공화당의 외연 확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항상 외연 확장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늘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사고 변화만 있다면 우리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오늘 내일 풀려고 한다면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급하면 실수가 있게 마련이고 전 같은 시끄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압박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유연하게 대처하며 외부 인사들이나 지역민들과 접촉할 때 지속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곧 우리의 대외활동으로 연결되는데 외연확장으로 연결되는 대외활동 방안 예를 들면 봉사단체 결성, 시민단체와의 연대투쟁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2기 지도부에서 진순정이 앞서서 찾아내겠습니다. 일곱째는 각종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화당은 일반위원회와 이슈에 맞는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반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미비한부터 구성은 되어 있으되 활동이 전무한 곳이 태반입니다. 이 분과위원회의 활동은 민심을 바탕으로 한 정책 개발로 연결도 가능하고 또한 인재 영입과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일례로 저 같은 경우 자영업 대책 공동위원장직을 맡고 있지만 부끄럽게도 직함뿐입니다. 우리 공화당 내 자영업자 조사, 실태 파악, 지역 연대 구성을 통해 현 정부의 반시장 경제에 대해 투쟁할 수도 있고 불경기에 우리 공화당 당원들끼리의 협업을 통해 공생, 상생의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각종 분과위원회 구성과 활성화, 현 자영업 대체 공동위원장 진순정을 선두로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공약입니다. 기호 1번 진순정, 누구보다 먼저 행동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투쟁정당입니다. 최고위원이랍시고 책상머리에 앉아 탁상공론하지 않습니다. 향후 자유민주주의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우리의 투쟁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투쟁의 선봉에서 먼저 몸을 던져 싸울 것이라는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을 말씀드렸습니다. 최고위원회의는 당내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그러므로 당의 향후 투쟁 방안과 이념과 가치 노선을 정하고 당의 최종 목표인
정권 창출을 위한 전략, 전술 개발에 중차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마땅히 애국심과 애당심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기존 실패 원인과 방법을 철저히 분석하는 통찰력과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신선한 사고가 요구됩니다. 또한 당심을 무시한 의견이 있을 수 없으므로 당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할 수 있는 자세와 포용력도 필요합니다. 최고위원의 필요 덕목과 역할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애당심이 강한 사람, 우리 공화당의 탄생부터 함께 길을 걸어온 사람, 지도자에 대한 존경과 충정으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께서 지난 4년 동안 진순정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국가와 당의 부름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걸어온 길입니다. 배신, 후회, 후퇴라는 단어는 제 사전에는 없습니다. 용기와 배짱, 뚝심과 의리, 젊음과 에너지를 가진 진순정, 우리 공화당의 천보 전진을 위해 늘 그래왔듯 망설임 없이 최고위원회, 청년 최고위원회 도전합니다. 눈치 보지 않는 당당함과 젊은 패기로 우리 공화당의 투쟁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여자 조원진답게 2기 지도부에서 몸바쳐 후회 없이 싸우고 일하겠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 기호 1번 진순정, 우리 공화당과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